이번 시간에는 알고리즘 대회를 위한 C++ 대회 환경을 구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자신의 디버깅 및 개발을 위한 개발 환경을 구축하셔야 되는데요. 저는 정말 가벼운 개발 환경 중 하나인 DevC++을 선호하는 편입니다. 따라서 DevC++을 설치하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DevC++의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. 기본적으로 제가 강의에서 사용할 C++ 11 버전을 지원하는 GCC 버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코딩할 수 있을 겁니다.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셔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고요. 이제 이 DevC++이 설치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컴파일 옵션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기본적으로 우리는 C++ 11 버전으로 대회 알고리즘을 접하게 될 건데요. C++ 11은 알고리즘 대회에 적용하기 쉬운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코더들이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를 위해서 이 툴스 탭에 있는 컴파일러 옵션으로 이동하신 뒤에 Add the following commands when calling the linker 체크박스에다가 체크를 해주시고요. 이렇게 std는 C++11이라고 컴파일 옵션을 적어주시면 됩니다. 여기에 이렇게 하이픈 또한 넣어주셔야 되고요. 또한 이렇게 현재 GCC로 성공적으로 컴파일러 세팅이 이루어져 있는지 또한 확인해 주세요. 결과적으로 우리는 GCC에서 C++11 버전을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. 이렇게 OK 버튼을 눌러서 컴파일 옵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이제 간단히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. 이제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C 언어 문법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. 물론 C 언어 문법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따라오면서 다양한 문법을 실전에 적용되는 예제를 통해서 빠르게 익히는 방법으로 그냥 검색을 해나가시면서 공부할 수도 있는데요. 그래도 이왕이면은 C 언어 문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나동빈이라고 검색하신 뒤에 C 언어 기초 프로그래밍 강의를 먼저 들으신 이후에 이 강의를 듣는 걸 추천합니다. 뿐만 아니라 이 강의에서는 C++ 문법을 기본으로 삼기 때문에 C 언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C++ 문법으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. 그래서 다소 생소한 개념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. 제 주관적인 입장으로는 그냥 C 언어 문법만 잡히신 분들이라면 알고리즘 대회를 위한 C++ 문법 정도는 그냥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그때 익히셔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따라서 먼저 이렇게 헤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우리는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이 비치 스탠더드 C++.header 파일을 항상 불러오게 될 겁니다. 이제 이 헤더 파일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대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헤더 파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이 헤더 파일은 C++의 표준 라이브러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게 되면은 별도의 헤더를 추가적으로 넣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다만 이 헤더는 GCC 전용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GCC를 지원하는 대회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다행히도 대부분의 대회 환경에서는 이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헤더를 추가해서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. 코드포스도 마찬가지고요. 정말 많은 대회 환경에서 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업계에서는 표준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. 아무튼 이 헤더에 포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은 뭐 스트링, 벡터, 메모리, 뭐 맵, 알고리즘, 큐 막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하나만 적어주게 되면은 알고리즘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은 알아서 추가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. 물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정말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. 시간 절약 및 숏 코딩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한번 간단하게 벡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n개의 원소를 저장했다가 출력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. C++ 같은 경우는 이렇게 using namespace std를 적어주셔가지고 이 std 구문을 적어주지 않더라도 표준 입출력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. C++을 모르시는 분은 이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. 일단은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. 따라서 이렇게
N을 입력받은 뒤에 이 벡터란 걸 이용해서 일종의 배열 안에 특정한 원소들을 넣었다가 그 내용을 그대로 출력해 볼 건데요. 이 벡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 정말 많이 접하게 될 것 중 하나인데,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 배열 대신에 사용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단순한 배열에 비해서 정말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. 자, 이렇게 0부터 n까지 반복을 하면서 이 pushback 함수를 이용해서 0부터 n-1까지의 값들을 차례대로 이 a 배열에다가 담을 거고요. 이제 그 담긴 결과를 하나씩 출력할 수 있도록 해볼 겁니다. 이 벡터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배열처럼 바로 특정 인덱스에 접근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요. 또한 이 벡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자료형을 꺽쇠 안에다가 넣어주셔야 되는데요. 지금 우리는 int형 배열을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벡터라고 한 다음에 꺽쇠 안에 int를 넣어서 그 자료형을 명시해주시면 됩니다. 이제 한번 이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실행해보도록 할까요? F11 버튼을 눌러서 바로 실행할 수도 있어요. 이제 이렇게 10이라는 값을 넣게 되면, 그래서 결과적으로 0, 1, 2, 3, 4, 5, 6, 7, 8, 9 이렇게 총 10개의 원소가 각각 벡터에 담겼다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알고리즘 대외 문제 풀이를 위한 C++ 개발 환경에서 비치 스탠더드 C++ 헤더 파일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표준 라이브러리를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, 간단하게 N개의 원소를 벡터에 담았다가 그대로 출력해보는 방법까지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.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위주로 학습을 하면서 다양한 코딩 기법 및 알고리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겁니다.